돌은 난다고 그냥 다 잘라버렸네. 안녕하세요. 정산 박성웅입니다. 오늘은 우리 마을 뒤쪽에 영암 강진 고속도로가 나는데 어떻게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시골에 일하러 왔다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. 보시다시피 저 지금 능선이 지금 다 잘려지고 훼손이 많이 되네요. 여기 토질 좋은 거 보십시오. 이렇게 다 잘라버렸네. 일이 지금 이곳으로 지금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. 이야, 많이 잘라버렸네. 이렇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나? 돌은 낸 것도 좋지만은 여기 터널이 뚫었구나. 여기도 터널을 뚫었네 얘들아. 저 뒤에 용이 저 오봉산이라는 건데 백룡산 줄기입니다. 저기 저 활성산이라는 저기 저 보이시죠? 저기 저 풍력발전소 보이죠? 그 활성산이라는 건데 저것이 올지산을 가고 있는 용인데 저것이 올지산을 가기 위한 주필산입니다. 저 주필산에서 낙맥이 돼가지고 북쪽으로 달리는 용이에요. 이 백룡산이라는 것이. 그래가지고 여기 신북, 호산, 또 그쪽으로 가는, 다 여기서 가는 용들입니다. 저기 저 지금 잘리고 있는 데가 이제 우리 마을 뒤로 가는 용인데 좀 많이 훼손이 되네요. 그래도 완전히 잘린 것은 아니니 그래도 다행입니다만 여기는 상당히 많이 잘렸네요.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겠습니다. 앞으로 용이 지금 자선해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감옥은 데가 이쪽 여기 요즘 터널 뚫는 데 마을이거든요. 이쪽에서도 인물이 더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. 그러면 그림으로 표시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빨간 선을 표시하는 것이 용맥에 자산하는 곳인데 이 부분으로 약간의 용맥이 있긴 합니다만은 곡척혈로 착각할 수 있는 꼭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. 사실 A쪽이 면이 되고 A에 해당되는 부분의 묘가 아주 유명한 사람 묘가 있습니다. B쪽에는 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혈이 맺을 수 없는 곳입니다.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, 제 동네 후배 되는 분의 선산이 여기요. 바로 딸리 밑에 묘가 있습니다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
어떻게 있는지 궁금하네요. 이렇게 잘려가지고 참 씁쓸합니다. 아하. 여기요.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네. 잔디를 안 깔고 인조잔디를 깔아놓으니까 그래도 풀은 안 나오고 괜찮네. 아, 여기가 지금 제 집안에 동생네 묘인데. 풀이 그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괜찮네. 많이 안 나온 편이 생각보다 안 나왔네. 이것도 괜찮구만. 깨끗하니. 여기 혈성이 참 좋게 보이긴 하는데. 여기는 자리는 아니고, 착각할 것 같으면 곡지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곡지열은 아니고, 조안이 맷중이잖아요. 여기 밑에가 그냥 제 시골 생가인데, 여기 밑에. 저희 집도 보이네요. 여기가 결록지가 하나 있어요. 까마귀 형국이 있고, 이 옆에는 토끼 형국이 있고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 안산에서 망산 해본 결과 이 백호가 완전히 아까 그 터널 뚫는 대로 완전히 돌아가 있는 산이거든요. 또 여기 와서 보니까 또 그렇게 하나 감아준 것도 있긴 하네. 참 뒤에가 저렇게 훼손이 돼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. 생각보다 풀이 안 났네. 이것도 한번 해볼만 하네. 고려를 해보니까 밑에 깔고, 이렇게 해갖고, 딱 집었구나. 이야, 옛날 능선이 좋게 내려왔었는데, 이렇게 다 깎아버렸네. 자, 멀리 있는 큰 산이 곡사봉이라는 겁니다. 곡사봉. 유자 묘양이란. 유자 묘양의 자양은 좀 문제가 있구나.
조안이 몇 중입니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야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보실 때 곡처결은 매우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. 탱조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혈성이 잘 생겼다고 해서 혈로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. 항상 여러분들은 원리에 충실하시고 기본에 충실하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